내 백성을 보내라. 내게 예배드릴 자니라. 출애굽, 애굽 탈출 목적이 뭘까? 이건 예배. 모세가 바로왕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내게 절기를 지킨다. 제사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뭘로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는 거고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지옥 가고 예배로 결정 나는 거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뵙는 거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먹고 성령의 임재의 말씀 먹어서 영의 양식을 생명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은 어떤 이유도 될 수는 없어요. 왜? 이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 의미,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마귀가 예배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마귀가 뭐 그래? 나도 경배 받을 자격 있어? 그랬습니까? 너 진리로 말씀으로 마귀는 꼼짝 못해. 원래 마귀는 속이는 자기 때문에 속이는 자기 때문에 이게 최대의 목적이 예배라 이거요.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만일에 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코로나도 사실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이고, 코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자꾸 줄까? 이유가 뭐냐면,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 성딴 자를 박형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이 적을 뗄 때에 이스마엘이 희롱했다. 희롱. 예, 육의 사람은 마귀 역사 가운데서 영의 사람을 희롱하고 지금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 이스마엘을 쫓아라! 그래서 사라가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들어요. 내쫓아. 근데 나중에 광야 가가지고 방성되고 울어요. 물이 떨어졌고 죽게 생겨. 그러면 아니 이스마엘 죽이려면 그래도 종몇명 붙이고 양 소떼도 주고 좀 지금 난 해야지. 빈손을 쫓아야 됩니까? 빈손을 쫓아보더라고. 빈손으로 쫓겨나갖고 이제 울고 난리가 날때 이제 천사가 다시 나타나고 사람한테 가라게요. 다시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 너 까불지 말고 네가 이기지 마. 하고 아, 참 이게 이제 그때부터 너는 하갈, 너는 종이야. 사람 말 들어. 그때 이제 또 이제 쫓겨나고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딱 무릎 꿇었죠. 육아, 영의 말 들어. 예, 그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육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타나니 마귀는요 중국이 안 보고요 산국이 안 보고 지금도 마귀는 죽은 교회는 공격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은 거니까 좀 살아보려면 결코 막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 대답하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당한 줄 알미라.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국가를 견고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기도로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마태 13장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 받되 흙이 얇아요. 흙이 뿌리가 없어 잠깐 견다 믿음을 하면 환란이나 박해가 날 때 넘어져 버려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렸어요. 흙이 얇아가지고. 흙이 얕다는 것은 오늘도 감정과 기분에 움직인 사람, 냄비신앙. 근데 문제는 뿌리! 뿌리는 땅 속에서, 그 흙을 맛을 먹어야 되는데, 물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뿌리라고, 뿌리. 여러분 다 뿌리가 다 달라요. 뿌리 크기가 달라요. 미국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세계 제일 큰, 5,000년 먹은 나무인데요. 그 뿌리가 2km까지 뻗었대요. 근데 가장 폭풍, 풍랑이 많은 지역이요. 보통 한 1500, 2000년 되면 이 나무가 고목, 배가 터져 죽어버려요. 근데 워낙 바람이 세니까 살 악착하지, 악착하지, 악착하지. 그래가지고 뿌리가 2km 5월이 뻗었다니까. 내가 중학교 때 봤는데 사진을 봤는데요. 그 뿌리 여러 밑으로 이 자동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아주 애가 비바람이 말이지. 살라고 악착같이 악착같이 막 밑으로 뻗어. 비바람 없는 나무는 옆으로 뻗어요. 옆으로. 딱 넘어져 버려. 어려울 수 끝까지. 지금 북한 성도 신앙 우리가 못 들어가요. 끝까지 믿음의 뿌리. 뿌리가 없으면 넘어져요. 넘어져. 자,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고난 때 하나님 꼭 일하시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정치인들 아니고 종교인들이었어요. 절대 그들이 핍박을 해. 지금도 예수 못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 그래요. 근데 그때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 딱 열어가지고 다 나오게 만들고 새벽부터 하는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하는 말씀 전하라. 새벽부터 말씀은 전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래가지고 야 감옥에 가든 누가 나오? 근데 내 찌꺼지면 됐지? 어? 아니에요. 감옥에 지금 옥문 그대로 닫혀 있고 열쇠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디로 나왔어? 이상하네요. 감옥 창살이 있고 요만하거든. 요만한데 어떻게 그 큰 몸뚱아가 빠져나온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성경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나버린 거예요. 왜? 핍박하니까 하나님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핍박하니까. 야, 너희들 왜 전하지만 전하냐? 자, 사람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당당히 그래버려. 당당하게.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차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채찍질하면서 주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때 저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기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전도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썬다싱 생에 나온 여기인데 그분이 히말리아 고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맨발로 다니고 근데 그 티베트 나라는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중들이 가만 두겠어요? 그냥 잡아갖고 어디로 쳐내버렸냐면 이 우물 안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깊은 우물 안에 넣고 이게 뚜껑 닫다 보니 안에가 막 이렇게 그가 사람 시체가 죽어갖고 뼈가 있고
아이고, 선다싱이 하루 이틀 사흘째 거기서 갇혀 있어요. 어? 그 냄새 난뼈 썩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 이야. 근데 사흘째 될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뚜껑 자물쇠를 끓는 소리가 나는데 밧줄이 내려니 꽉 잡아라, 꽉 잡아라 하거든요. 꽉 잡았더니 나왔는데 없어, 아무도 없어, 이제. 천사가 구해줬어요. 그게 바로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 썬다 시장에 복음을 전했게 뭔 일이 그런 일이 있다냐? 그 주지승이, 아, 여기 열쇠구르미가 나한테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어? 어머께 문을 뚜껑 딱 덮은 거였고 열쇠 잠겨졌는데 사람만 나왔어요. 이 사도행전 이 감옥문 열린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한다고 죽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 죽었어요. 사도들도요, 어떻게 우리 몸이 어디로 나온지 모르게 나와버렸거든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사건이 지금도 이루어졌어요. 언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일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응? 주님 일하셔. 응? 제가 예수 믿을 때 아버지 굉장히 어려운 향교 장이니까 얼마나 나를 아주 사랑하는데, 응? 네가 논몇 마리 팔아먹은 것은 괜찮겠다.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변력이다고 칼부림도 나버리고 한 번은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 시골에 밤에 7시면 차가 끊겨요. 근데 7시 넘어가지 돈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큰딸 나갔고 셋이 쫓겨났는데. 야, 신장로서 이렇게 기다리죠. 근데 트럭이 한 번씩 와요. 광교. 그래, 트럭 손들을 때 태워주더라고. 그, 이제 공짜로 왔죠. 송정에서 내렸는데, 그, 어떻게 광주 돈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옛날에는 광주 택시, 송정이 택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읍으로 이제 따로따로. 그 차가 많지 않은 시대. 아, 광주 택시가, 예, 송정이 와가지고, 이제 빈 택시가 되니까, 그때는 손님이 그렇게 막 기다려요. 막 그러고. 그빈 택시를 탔어. 돈 하나도 없는데. 오갖고, 쫙, 풍악 아주 그, 신안동 쪽 꼴짝꼴짝 거기까지 딱 태워다 주더라고요.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자, 오늘 우리는, 아, 언제 기적이 나타난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을에서 박해를 받냐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름하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 상이 크다. 고난과 핍박 당한 사람이 상이 크다. 제가 팔복 이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4단계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단계인데 팔복 8단계까지 가면 핍박 순교 이거 최고 큰 상이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박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나를 핍박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도 확실히 한 몸이구나. 알수 있잖아요. 저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이상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 평양하고 개성하고 이렇게 도로를 내는데 도로 작업하다가 이 땅강차가 푹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 있는데 보니까 큰 동굴이 있어. 그 안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1954년부터 72년까지니까 뭐래 19년이란 그 기간을 그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해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인민연합 열렸어요. 그 동네 지금 다 모여갖고 이제 교수형을 짜는데 13살 된 어린 아이가 남자가 밧줄을 딱 목에 메고 이 아이가 무섭거든요. 엄마, 엄마. 이 엄마 누구야? 나와. 이 엄마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이에게 예,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큰소리,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에이, 엄마. 대답.
근데 이제 탈레드란 것이 아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밧줄을 목에 달고 이 의자를 발로 톡 차보니까 이제 떡 드렁드렁 매달려갖고 근데 손을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른 밧줄을 살라고 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춤이 안 떨어지죠. 그때 엄마가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아이, 피우지 마라. 근데, 에이, 엄마, 알았어요. 아, 미워요. 그리고, 자기가 손에 밧줄 딱 나고, 목에 걸리기만 하고, 지가 이제 죽는 거지, 서로. 이렇게. 살라고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피우지 말라. 에이, 엄마. 근데 그큰 형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좀 크죠. 근데 이 형이, 엄마, 고마워요. 목에 밧줄을 매면서 지금 엄마한테 고마워요. 뭐가 고맙니? 처음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서 고마워요. 여러분 같으면 눈물 안 나겠어요. 엄마가 하면, 처음 가서 만나자. 약한 마음 안 주려고. 전과자 만나자! 다 그래. 근데 이 아이가 그 지병 아저씨에게,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애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저씨를 사랑한대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모기가 달려갖고 있는데. 근데 가장 그 중심인데 목사, 그 목사가 남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 불도저 아스팔트, 땅 깎고 밀어본 거 있어요. 큰그 덩치, 덩어리로, 그냥이 아니고, 덩치를, 그때 발부터 빨리 한 것이 아니고 발부터 깔아뭉긴 때 여러분 아스팔트 공사장에 큰 쇳덩어리 봤죠? 라고 그렇게 뚝 밀어본 거예요. 그걸로 빨리 좀 죽여야 되는데 발부터 으쌰 으쌰 밀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릎까지 까대까지 네. 무릎을 넘어간 순간에 너무 고맙게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지막 더 사랑. 그 머리까지 깔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더라는 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밧모습에 예배된 계시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환난 때그 당시 기름가마에 끓는 기름가마였어. 물은 100도로 끓는데 기름은 안 끓여요. 200도, 300도 아마 끓을 거예요. 끓는 기름가마인데도 안 죽어. 그러면 놀라서 빠져야잖아요. 이 악한 인간들이. 그런데 밧모섬, 완전히 죄수들만 가는 섬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늘의 뚜껑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성령 역사하신가?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잖아요. 그때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왕이여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에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 준다. 아니 우리 하나님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고 일곱 배나 뜨거운 불을 피우라. 그럼 군병들이 불길에 타졌을 정도 어느 정도 뜨겁겠어요. 그런데 왕이 깜짝 놀라, 야, 우리 같은 이들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 신의 아들 같은 분 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있어. 놀라운 것은 꽁꽁 밧줄은 다져버리고 불 속에서 자유로워요. 난 불 속에서 자유롭단 말이 중요한 것 같아. 불 속에도 괜찮아, 자유로워. 주님이 함께하면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이 간 곳에 자유하면서요. 자유하면서. 얼마나 왕이 놀려가지고. 사도록 가면 앞에 있는 거야. 나와라! 나왔잖아요. 그리고 왕이 무릎을 딱 꿇어. 너희 하나님이 사실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 이런 사람들을 숨겨놓은 사람, 숨겨놓은 사람이에요. 알았어. 그 당시 메스기 없는 시대 때 요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그 왕들, 신하들 전체 보는 앞에서 딱 봐라. 그래가지고, 이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무릎을 딱 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에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잖아. 지금도 나는 그래. 지금 이 예배를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리고 싶어. 하나님 보시니까 다른 이유 오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내 인생 꼭 그래도 지금까지 산 한 번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있어요. 은혜인데 부산 반대지표 더블설교를 저 같은 것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대단한 분들 많은데 어떻게 저를 세웠을까? 목포 비준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습니다. 8,600명 전 세계에서 와서 부닥거리고 아니라고 외치고 우리가 수만 명 모여서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자존심, 천사가 뜨고 뭐 별 얘기 다 해. 여러분, 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 옛날 주기철 목사 때 27일 평양에서 총회를 열었어요. 신사참배 가결. 아니요. 몇 사람 없었어요. 아니요. 사람 일본 순사가 다 잡아갔는데 32명. 그러면 그 당시 훨씬 많은 숫자인데 32명이 끌려가서 16명 죽고 16명이 나온 사람 중에 주기철 목사인데 지금도 그 당시 주기철 목사 2단이죠. 근데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진짜라고 진짜 못판에도 걸어갔으니 끝까지. 누가 지금 진짠가? 응? 보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은 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 기도만 사자고 들은 거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나 이게 창문 열고 지금 기도인가 하는가 잡으려고 이어보고 있는데 창문을 딱 열어놓고 봐라. 난 지금도
당당하니. 방금 나가 2부 때 가서 그랬어요. 10명, 20명, 우, 모여갖고, 들어가면 300만 벌금 문다고 막 겁줘갖고 못 들어오게 하고. 당신들 행정관으로서 행정만 해라. 검사, 판사가 내가 가서 재판 받을게. 금요일에 우리 명단 주라고. 열쇠 큰 거. 안 줘! 그래갖고 싸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받을 거야. 왜 너희들이 그려? 장을 열고 예배 드려야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가지고 다니엘 사자굴 놓고 나가 너무 속상하거든. 그 정적들이 모함에 이렇게 될줄 몰랐거든. 다니엘 죽이려는 계획이라는 게 이제 알았어. 왕이 속았죠. 밤새 왕이 금식을 하고 오락을 그치고 밤새 왕이 근심하면서 새벽에 이게 안 믿는 왕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한테 예배 이런 것은 절대 양보 안 하지만 다른 것은 덕을 세우고요. 양보하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지 않았겠느냐고 왕이 물어. 왕이여, 왕이여, 만세사옵소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걸 건져내고 그 정적들을 사자고 나니까 뼈까지 으스려 먹어버린 거예요. 더욱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도 더욱 진급시켜주고 다니엘도 더 높여져버리고.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새로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길 피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말고 예배는 모임이고 에클레시아고 교회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뭔 그래 고집부려요. 아니 에클레시아 모임이거든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성령의 감동에서 모이는데 몸이거든요. 모여야 되거든요. 자, 앞에서 구약의 재물을, 소 양을 갖다 각을 뜨고 불을 태워드리는데 내 몸뚱아리가 못이하는 예배가 예배를 할수 있을까? 물론, 저기 북한에서 몰래 라디오 이게 이불 속에서, 그건 좀 다르겠지만, 우리 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상 그게 예배라 바뀌냐고. 금볼라 핍박파가 북한에다 예배대다가 들키고 감옥 가고 맨 맞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온거 당연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을 생각하라. 야, 빛을 받으면 예수 빛 받은 후에 고난이 와요. 큰 싸움에 견디는 거 생각하라. 혹은 비방 환난으로서 사람이 구인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귄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긴 것도 지금 돈다 뺏어갑니까 지금?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더 나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난을 받되 풀려내고 원치 아니하고,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힌 것도, 톱으로 켜는 것도 다 하는데, 이 생에 감당치 못했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얻고자 해서 매맞고 그냥 십자가 죽었다 이 말이야. 고난당한 만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 미국 한 중국 선교를 하는데 북한 한 노인을 만났어요. 탈북 원한 연락 받고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많은데 연세가 많으신데 탈북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찬송 한번. 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탈북 건데 몇 사람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 10분만 기도해보고 그랬더니 와갖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소이다. 미국에서 온 목사가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탈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준 줄 아느냐? 하나님 대단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 놔둔 줄 아느냐? 그리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 너무 화가 나서 그랬대요. 하나 왕이었답니다. 그럼 맨 막는 것도 하나 뜻입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물론이죠. 굶는 것도 하나 뜻입니까? 당연하지. 뭘 모르시네. 우리 가족 다 수용소에 갈 거요. 손녀들까지 같이 갈 거요. 나는요,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 가족도 있지만 몇 사람 다른 사람까지 있었거든요. 내가 자세한 걸 봐드렸어요. 테이프로. 아마 아이고 아이고 저 할아버지 뭔 응답이 이상한 거 봤냐. 아이고 나나 살아야 죽었구만. 나 몰라 하고 탈출을 해야겠어. 그 일행들 중에서도. 근데 그분 말 듣고 또 다 북한 들어가. 나중에 들었는데 다 숨겨 죽었다는 거야. 전부. 근데 그때 헤어지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녕히 가서 할아버지 그랬더니 인사가 뭔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야지 안녕히 가세요 뭐 그런 인사를 해 천국에서 만나자고 해야지 어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잘 가려고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리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가리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못 끊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자는 칼로 물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대로 걸어가는 그 할아버지 모습이 예수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은 그들과 오늘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가짜들, 종교인들. 나부터 가짜들하고 가만히. 제가 어제 이 일 다 당하면서 참 선택을 하라는데 저는 한국에 다 그러라 우리는 끝까지 예배드린다. 이건 예배는 타협 안 된다. 이건 죽는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박에서 말대로 마감 화살로 저게 심장을 쏴버린 것이 이 사건일 줄 모른다 나는 절대로 이것은 타협할 수 없다. 근데 사실 그런 말 하나 들었다 된 거 아니냐 가만히 나를 변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진짜 나는 가만히 회개를 했어요. 왜 머리가 이렇게 복잡할까? 누구 믿고 누구 바라보고 이 사람을 통해 뭘 될까 맨날 이러 가졌네. 그래서 이 가짜야 내 마음에 사람 다 뽑아냈지. 머리에서도 뽑아내고 가슴 다 뽑아내서 하루 내 뽑아내느라고 몇 시간 걸리면 다 뽑아내고 주님 지금 나와 일대일입니다. 이제 절대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이 목사가 가짜 목사입니다. 프란시스 생의 꽃들 내가 다시 보고 느끼,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흉내를 못 내고 프란 앉아서 다 읽어 마음을 읽어요. 어? 아니 문둥병자도 손대면 다 나서 그러. 내가 본질 회복 운동 한다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사실은. 내가 진짜 되면 다 와. 어? 내가 저지고고 뭐도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더라고. 무엇이 본질 회복인데 예수처럼 살다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듣고 인도받게 나 그 말을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좀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 말하게 했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볼때 작품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나를 만드셔서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돈도 다 빼부르고 사람도 다 빠지고 예수로 하나만 만족하고 얼마나 좋을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고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